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손상배 TV 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이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습격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반북단체 자유조선으로부터 뭔가는 큰일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조선의 옛그 천리만 민방이라 이래서 반북단체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얼마 전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습격했던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북한은 물론이고 김정은이를 향해서 지금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조선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존재라는 그 글에서 지금 큰일들을 준비 중이며 그때까지 폭풍 전야에 침묵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조선은 또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탈북민 북송 반대, 개혁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런 요구를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이어서 탈북민 그 어느 누구와도 연계를 갖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숨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우리의 존재는 오직 김씨 일가 독재를 겨눈 전선에서 드러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조선이 이번 글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상당히 구체화했고, 또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큰일들을 준비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이들의 활동, 그리고 설립 동기나 이런 걸쭉 한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예상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이거보다는 조금은 차원이 높은 행동이 자유조선이 밝히는 큰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경우의 수를 예상해 본다면, 자유조선이 밝힌 김씨 일가 독재를 겨눈 전선이라는 이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김정은이에게 직접 유해를 가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참수. 좀 속된 말로 하면 따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김정은이가 계속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미루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면서 트럼프의 신기를 계속 건드릴 경우, 뭐 기억하실는 건잘 모르겠는데, 과거 부시 정부가 만지작거렸던 그 레짐 체인지, 북한 정권 교체, 그 레짐 체인지 전략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그 다시 동창리 핵시설 뭐 이런 것도 다시 다 원상복구 시켰고, 계속해서 북한의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남한에 대해서도 똑바로 하는 식으로 금방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래 되면 트럼프가 이놈이 이거 도대체 이거 인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신의 책상 위에 큰 보탈을 누를 것인지, 아니면 자유조선과 손을 잡고 바로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든지, 아니면 참수를 해버리든지, 결국은 북한 정권 교체,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 암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자신들이 구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이 자유조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2월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난달이죠. 북한 정권을 대체하는 북한 임시정부 수립까지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본다면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에 밝힌 주장이 단순 엄포이거나 아니면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조선은 지난달 26일이죠. 그 오후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러면 2월 말 벌어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개인 괴한 침입 사건이 그 자신들의 수행이다 이걸 밝히면서도 미국 연방수사국 FBI과도 접촉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요걸 사실인지 아닌지 누군가는 확인을 했어야 될 텐데 바로 미국의 NBC 방송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에 얻은 그 정보를 자유조선이 FBI에 넘겼다는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 바로 자유조선이 이번에 밝힌 큰일, 이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큰일, 큰일. 북한을 향해서 자유조선이 할 수 있는 큰 일이란 건 결국은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벌리지 않겠는가. 결국은 북한이란 그 자체가 수직조직이고 독재화되고 1인 독재 지배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지 않고는 북한의 어떤 이 체제 변화나 아니면 큰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자유조선이 밝히고 있는 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북한 역시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 2월에 자유조선이 탈취한 그 정보를 입수했다는 스페인 정부와 미 언론 보도 이런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자, 북한이 그 자유조선에서 스페인 그 북한 주재 스페인 대사관 공격한 걸 테러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아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사건의 아마 그런 범주 안에서 테러로 규정을 했을 겁니다. 북한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괴한 습격 사건 발생 1개월이 넘도록 침묵을 지켜왔다가 뒤늦게 테러로 규정한 것인데 바로 테러라는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미국의 보도, 스페인의 국가에서 한 발표 이런 걸 쫙 엮어서 테러로 딱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이게 3월 31일이죠.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22일 무장괴한들이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을 습격하고 대사관 성원들을 결박, 구타, 고문하고 통신기재들을 강탈해가는 엄중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또 이번 테러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돼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이 사건 수사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진행해 테러 분자들과 그 배후 조종자들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인내성 있게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이 이미 나온 그 보도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자유조선이 북한의 FBI 정보당국과 아니면 북한의 미국의 FBI 정보당국과 아니면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이런 행동에 착수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테러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서 자유조선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공격이 아니었다. 우리는 마드리드, 그리고 북한 대사관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했었다. 우리는 대사관으로 초청받았으며 보도 내용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결박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 북한 대사관에 있는 스페인을 존중함에 따라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사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위험있게 대우받았으며 필요한 경고만 받았다. 어떤 정부도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이 작전과 어떤 연관도 없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스페인 당국에 불편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자유조선이 얘기하는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지 않았고 자신들은 테러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당한 쪽에서는 아니잖아요. 김정은은 똥줄타게 생겼고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북한 주재 스페인 대사관이 완전 틀려서 고급 정보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들의 신출귀몰한 이 작전 김정은이 앞으로 어디 바깥에 나가겠습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북한 그 김씨 왕조의 적장자는 김정은이가 아니잖아요. 이봉기님이 김정남이었는데 지금 이 자유연대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고 FBI가 정보까지 공유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정은이로서는 내심 깨름직할 겁니다. 벌벌 떨리기도 해요. 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오줌 찍찍 싸고 다리가 살살 떨릴 거야. 심장이 불렁불렁 할 거라고. 더욱이 자유조선은 기존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머무르지 않고 대사관 습격 같은 이 직접적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북한도 실행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관 습격을 하지 않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죽인다 살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뭐 그 번호타면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존 탈북민들이 보통 북한을 공격할 때는 뭐 전단 살포 대북 라디오 방송 뭐 이런 걸로 압박하고 뭐 협박하고 이랬지 이 자유조선처럼 지도세도 모르게 스페인 대사관 샥 곡 석격에서 중요 세력까지 딱 빼앗아서 유유히 돌아나온 거 보면 김정은이 봐서는 이들의 실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떠나서 북한과 김정은에게는
자유조선의 이런 행동들이 눈에 가시는 물론이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조선 자꾸 이러니까 무슨 단체인가 이거.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잠깐 제가 자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4일에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한 겁니다. 처음에 이름은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천리만 민방위는 지난 2017년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이후에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이후에 신변유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마카오에서 구출해서 보호 중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유조선 이거 무슨 단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자유조선으로 변경한 것이 올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리만 민방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연계해 오다가 3월 1일에 자유조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한 시점 3월 1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제가 이 뒤에 가서 설명하는 미북 하노이 협상 결렬과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유조선으로 변경한 그 시점 3월 1일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이 단체가 웹사이트에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2019년 3월 1일이라는 제목의 그 글과 함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여성이 하얀 제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어딘가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 영상에 시간이 약 한 7분 35초 분량인데 이 영상에서 바로 이 여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 북한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한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조선은 미국에다가 설립한 북한의 임시정부이자 망명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인물들 물론 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부 중에 저번 2월 달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개한 습격 후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 건데 미국에 일단 보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 CIA나 FBI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홍창. 이 사람이 2017년 1월에 김정남이가 그때 죽기 전이죠. 암살당하기 전에 김정남이를 만나서 자유조선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남이가 안 한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홍창이 자신이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서 2017년 천리만 민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올해 3월 그 명칭을 자유조선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이 단체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들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홍창은 북한 망명정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망명정부 설립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정부 설립해라. 오바마 정부가 하라. 도와줄게. 이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조선의 리더는 이 홍창은 알려진 것으로는 멕시코 국적의 미국 거주자, 아이비리그의 예일대학교 출신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수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박사학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이력에 보면 최근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는 받은 게 아닌가 수재입니다. 자료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따져봤더니 홍창이 자유조선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시점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김정은 참수 계획을 세웠던 때와 비슷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참수 계획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13공수 특전여단을 개편해서 김정은이 참수부대를 만든다고 실제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김정은의 참수계획, 미국 오바마 정권 때 참수계획, 그리고 홍창의 자유조선의 잠수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조선의 그 행동 반경과 그 목표,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에 배우가 자신들이라고 밝히면서 내놓은 성명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마드리드에 대한 사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걸 보다 보면 조금의 그 연관성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명의 핵심 내용만을 좀 간추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명 속에는 현재 평양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전 세계의 대사관과 사무소들은 불법 마약과 무기 밀거래, 그리고 자국민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선전을 위한 매개수단이다. 이것들은 국제적 사이버 공격과 절도, 암살, 납치, 그리고 자신들의 외교관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두는 핵심 장소다. 이런 정권을 정상적인 정부로 가장하는 가식 행위는 멈춰야 한다. 이 정권은 그냥 거대한 범죄 집단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큰 위험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더 많은 일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민감한 일들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외교적 절차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도는 특정 의견 충돌에 대한 해결법을 마련하려는 특정 국가들의 정치적 의도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투는 이 정권의 행동들에 대한 것이며 노예화된 수백만 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자유는 항상 가족들과 동료들의 피로 대가를 치러왔다. 우리 중 일부는 이 전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평양에 있는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를 흘리고 위반하는 행위는 수백만 명을 고문하고 죽인 정권을 돕는 정치적 방편을 이름으로 한 혐오스러운 행위다. 평양이 또다시 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이 정권이 다른 사람들의 중대한 해를 가하는 행위를 더욱 늘릴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마드리드의 인물들을 찾아내리는 집단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등에 타깃을 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평양의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지도자들의 편에 서기로 했다. 자,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핵심을 뽑아서 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목 중에 자유는 항상 가족들과 동료들의 피로 대가를 치러왔다. 우리들 중 일부는 이 전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들의 결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고 북한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물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내려앉혀야 된다는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정권이라 인정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완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기가 아니면 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유조선은 성명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만 스페인 법원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홍창실을 비롯한 10명은 칼과 가짜총으로 대사관 직원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사관 직원들 여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습격한 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에게 북한을 배신할 것을 회유했고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을 해방하기 위한 인권단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유조선이 밝히고 있는 우리 조직의 현재 입장을 보니까 목표는 더 뚜렷합니다. 그 목표가 정확히 김정은을 향하고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것이다.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여러 작업을 준비 중이지만 언론의 온갖 추측성 기사들의 공격으로 행동 소조들의 활동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언론은 우리 조직의 실체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 우리의 더 큰 일들이 앞에 있다. 우리는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자유조선이 추진하고 있는 임시정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 일당들을 모조리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정부를 분명히 뒤에서 봐주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까지는 미국 정보부서나 또는 미국 정부라는 점 그리고 자유조선의 임시정부 발표 시점도 3월 1일 자유조선은 미북 회담 전에 중대 발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 시점 그리고
그 명칭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 자유조선이 실제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깨지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정부를 선포했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조선이 임시정부를 발표한 시점이 미북회담 결렬된 바로 다음 날이니까 미북회담이 깨질 걸 자유조선이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북회담 전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중대 발표가 임시정부 선포라고 보고 그러니까 27일, 28일 날 미북회담을 하는데 이미 그 전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그게 딱 결렬된 다음 날 3월 1일부로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명칭도 자유조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이 있다. 뭔가 짜웅이 됐을 거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북회담 이 결렬 이걸 좀 주도면밀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던 그리고 대북제재를 자꾸 해제만 해달라고 했던 문재인만 몰랐고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유조선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유조선이 지난 3월 1일 홈페이지에서 단체명을 자유조선으로 바꾼다면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그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장소가 서울 종로구 우리 사무실 얼마 안 떨어진 바로 그 탑골공원 내 팔각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팔각정에 탑골공원에 와서 그 팔각정 앞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니까 이미 해당 결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까지 와서 촬영을 한그 이유를 저는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그게 3.1절 그 운동을 재현하는 이런 연출을 한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 영상에는 이런 흔적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자유조선의 뒤를 봐주고 있는 나라가 좋습니다. 미국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으로 봐서는 자꾸 깐죽거리거나 말안 듣거나 아니면 신경질 나면 그냥 북폭을 해버리든지 레짐 체인지 어떤 행동도 불시에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수완 이런 입장에서도 본다면 미국은 굳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북한을 아작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가 기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북한 정권을 레짐 체인지하든지 아니면 지도세도 모르게 김정은을 따버리는 이런 성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자료와 정황증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자유조선의 북한 압박 활동이 시작된 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작전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가동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유조선 혼자서 레짐 체인지가 됐든
아니면 김정은을 작살낼 큰 일을 도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돼요. 자유조선이 밝힌 지금 큰 일들을 준비 중이라는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듯이 어쩌면 자유조선이 미국보다 먼저 김정은이를 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발 자유조선의 큰일, 이 작전이 김정은이의 핵장난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골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형태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더욱 굳건히 하고 오히려 자유조선을 도와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평화를 찾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은 오히려 미국에 가서 11월 트럼프를 꼬셔서 일시적 대북 제재를 용납하고 결국은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일시적 비핵화 아니면 부분적 비핵화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는 이 현실 타결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유조선이 그큰 일을 성공한 이후에 문재인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자신들의 뭔가가 일정 부분 드러난 상태, 미국의 임시정부를 마련한 자유조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운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보호 없이 그 상태로 신출귀몰한 IS 같은 이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는 한 손에는 정은하, 정은하, 한 손에는 자유조선으로부터 정리해.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빠르냐, 이게 빠르냐. 트럼프로서는 바쁠 게 없어요. 이걸 흔들어 보고, 안 되면 버려버리고, 정리해. 정리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얘가 뭐그 손들 끝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답답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해주는 차원에서도 자유조선의 큰일이 김정은의 참수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3년째 턱을 두고 아스팔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애초로 이기시어 책상 위에 보탄을 빵! 한번 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문제나 미국 문제나 김정은이 문제나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이런 내용에 범접하자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판단력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들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